선거를 결산해보는 시간,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사전 신청하면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의 맹점 짚어봅니다. 거소투표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데다 비밀투표 원칙조차 무시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며칠 전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전주의 한 요양원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노인이 양쪽에 부축을 받은 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부축한 사람들은 옆에 서서 투표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연신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어디 말만 몰라? 부축한 사람은 선관위 직원과 이곳 요양원 관계자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후보 측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특히 비밀투표 전혀 저는 보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소투표가 진행된 다른 요양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거소투표라도 기표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면 누구도 기표소 안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직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소투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걸까? 요양원은 대부분 병원 측에서 대리 신청을 하지만 본인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신고 대상자인가 아닌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장애인이거나 이통반장 확인서만 있으면 거소투표를 당사자 동의로 얼마든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남원에서는 시의원 선거사무장이 7명의 거소투표를 몰래 신청했다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내 유권자는 5,637명. 2년 전 총선보다 20%나 많았는데 지방선거 때마다 거소투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지방선거.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거소투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